네, 자,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또 증권사 공략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오늘은 좀 중소형주 중에서 좀 신규 상장된 종목들 중에 주목될 만한 솔루엠이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솔루엠은 삼성전기에서 분사해서 2015년도에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종업원 지주회사로 설립된 회사고요. 상장은 2021년 1월 21일 올 초에 이제 했습니다. 올해 초에 했고 주로 사업을 하는 거는 3인1 보드라고 해서 TV에 들어가는 부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기존에 이제 TV에 들어가는 부품 3개를 하나로 묶어서 납품하는 일을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상장하면서 주목받는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이제 물류 스마트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관련된 부품으로 ESL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뭐 셸프 라벨이라고 해서 전자 자동화 라벨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이제 물류를 좀 물동량이 많아지고 물류를 스마트화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핵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수주가 계속 확대되는 중인데 2011년에는 ESL뿐만 하더라도 매출액을 한 3,200억 이상 달성할 걸로 보이고요.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한149% 정도 더 상승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했던 이제 주로 이제 TV에 주로 들어가는 3인1 보드 같은 부품도 채택률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중이어서 일단 매출은 양쪽에서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중이고 올해도 급격하게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시에 한 4만 9천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많이 이제 조정을 받고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2만 원대 중후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이제 매물의 부담보다는 좀 상승의 무게를 두고 좀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신규 상장 종목인데, 그럼 보호에서 풀리는 기간은 언젠가요? 일단 뭐 3개월 단위는 먼저 풀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제가 이제 3개월이 딱 지난 날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제 뭐 이틀 전부터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될것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오히려 이제 좀 하락할 걸 예상했는데 오히려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물량 부담은 좀 없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신규 상장 종목들이 보호계수가 풀려서 물량 부담이 가장 좀 걱정인데 자, 해소가 됐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오른 것은 참 이런 종목을 소개해 주셔서 반갑습니다만 딱 지금 가격대예요. 저희가 늘 하는 말이 이제 매물 부담이 있어서 이걸 좀 소화해야 추가적으로 올라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도 많이 되는 종목은 아니라서 네. 괜찮겠습니까? 일단 지금 전에 최근에 이제 4월 초쯤에 올라갔던 시도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가 이제 한 2만 9천 원대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뭐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고 매물벽만 좀 3만 원 위로만 안착하면 좀 가볍게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네. 이상에서는 매물이 그닥 뭐 부담되진 않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3만 원 돌파하는 거 보고 들어가면 어떨까? 가격 전략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늦을까요? 그럼 투자하시는 방법에 따라 틀리긴 한데 지금 오히려 조금 더한 2천 원이라도 싸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어차피 이제 뭐 매출이라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닥 지금은 부담을 갖고 뭐 이렇게 조정 기술적으로만 너무 분석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사놓으시고 좀 기다리시는 게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언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